사도행전 19장 8절로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로아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인가. 오늘 그 8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걸 말했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가 사해졌고 그가 부활하시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을 강론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이름인데 그것이 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다른 누구에게 주지 않고 우상에게도 주지 않는다. 구원의 주 예수란 이름을 보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믿고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따로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드로아노라는 학교를 세우고 학교에서 날마다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것이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가르쳤는데 무엇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가르친 거죠.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두 해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쳐서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할 자가 없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울의 몸에서 그의 손수건이나 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한 영도 다 떠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이 맞춤형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원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말씀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나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헬라인에게는 지혜고 유대인에게는 능력이 되어지는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의 4절을 가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정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말로만 하면 설정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 죄사함을 받은 자이기에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어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는 혼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초점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이 말로만 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15절에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혼적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 사람은 성령이 나타나신가 그 성령 안에서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 불안했던 생각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신 구원은 평강이고 안식입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고 라고 말했어요. 5절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않다는 얘기는 사람의 생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 믿음의 감정 이런 것을 갖게끔 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혼적인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육의 구원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면서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 육체의 질병 열매예요. 육체로 나타난 이 열매 질병이 치료를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고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에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너에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에게 전도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셨는데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걸 그 다음에 증거하고 있어요.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단 한 길을 여셨는데 그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그 생명을 받은 자가 아니면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전도는 말미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전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죠.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으면 우리에게 하나님 하늘나라 백성의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그 시민권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은 물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물세례 받았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어서 죄는 완전히 소멸된 사람이 물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서 그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나타내고 권세를 누리게 하게 돼 있는 거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의 기업으로 지었다고 했죠.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찬송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찬송받으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니까 구원받은 사실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그 이름이 찬송받게 하라는 거죠.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 이름을 찬송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나타내면서 이 유대인에게는 표적이 헬라인에게는 지혜가 만족감을 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바울의 능력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다고 말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구원을 맛본 걸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로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을 자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은 단 하나의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자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지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이와 같은 일들인 거예요. 내가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구원받는 거,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거,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거, 이것들은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나타낼 때 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하는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사는 거예요. 마술하는 책 소용없어. 예수의 이름이면 돼. 그걸 아는 거죠. 책값이 은 5만이나 될 만큼 어마어마한
마술책들을 갖고 나와서 이들이 다 불을 태운 거예요. 20절 말씀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의 말씀이 흥황해 힘을 얻은 거예요. 그의 말씀이 힘을 얻고 그의 말씀이 흥황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주라는 거,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건지신 분이라는 거, 이 말씀이 증거가 일어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도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뱀도 집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쥐는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그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한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다 보면 기름부음을 받아요.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9장 49절과 5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금했다라고 예수님한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서 그 악한 영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치유를 하거나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치유를 역사를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이 악한 영을 쫓아내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대단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라면 그 이름으로 쫓아낼 때 악한 영이 떠나가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얼만큼 내가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알고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을 알게 되어지고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로마서 9장에 바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5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했던 것처럼 바로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로서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게 하는 일에 바로가 세움을 받았어요. 그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한 거예요. 온 땅이 그 능력이 전파되게 했어요. 바울은 완악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애굽의 왕도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시고 겸손할 자를 겸손케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든 완악한 자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왜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긍휼함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 완악한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 그렇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긍휼을 입을 수도 없는 자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이 그들에게 거치는 돌, 부딪히는 반석이 되게 했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고 긍휼을 입지 못한 이방인들은 긍휼함을 입어서 의의 법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고 이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의 긍휼 속에서 그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선민인 걸 자랑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가 구원을 얻게 하시는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완악하게 한 자는 때를 따라 완악하게도 하시고 긍휼을 입을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지만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찬송하게 하려는 뜻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찬송받으시고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 누구에게도 자기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영광을 취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랑스러워 한다면 더러운 것이 들어가 버리면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고 거짓 증인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악하게 되는 것이 죄의 유혹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교만의 영에 의해서 미혹을 받았고 넘어졌기 때문에 높임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래요. 여자들이 왜 꾸며요? 이쁘게 보이고 싶으니까. 남자들이 아내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높임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위험한 부분인데 영적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큰 문제가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영광 돌리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만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 은혜를 입은 자요. 그 은혜를 입은 것에 감사할 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내 공로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내 공로를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해도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높아지거나 내가 찬송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칭찬하고 찬송하는 거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또 죽이는 독도 됩니다. 인생들이 부족해서 칭찬 많이 받으면요 높아져요. 칭찬 많이 받으면 칭찬 더 받고 싶어 하고요. 칭찬 안 받으면 되게 기분 나빠요. 이게 근본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또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실 거예요. 바울 대단하다. 나도 이 바울과 같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죄라는 생각을 못하죠.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절망하고 쪼그러드는 이런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똑같이 그 권세를 줬고, 똑같이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똑같이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게 지으셨어요. 나도 똑같이 찬송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나도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로 살면 되는 거죠.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아보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능치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왜안 하시냐고. 네가 그렇게 믿느냐? 내 이름이 너를 고칠 걸 믿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내 앞에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까지 일어날 것을 믿고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고, 오직 한 이름, 예수 이름만 주어서 그 이름이 찬송받으시고, 그 이름이 영광받으시고, 그 이름이 나타나시는 것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감사치도 않는다면, 우리가 그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이름과 군자입니다. 이 땅에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 모두가 그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자예요.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잘한 것도 없습니다. 지은 것은 죄뿐이고, 아버지,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질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격도 없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긍휼함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여신 예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을 만큼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고 영원한 죄사함을 줄수 있는 자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몸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인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 믿음으로 주님만의 의롭다함을 얻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오직 영광 존귀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단한 분,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므로 그 이름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물질로 감사로, 또한 봉사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모든 드린 손길들 위해 성령님 함께 하시고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예수의 이름에 그 정말 구원을 맛보고 누리고 나타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또한 그 이름이
그들의 삶에 아버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찬송받으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며 주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기름부음이 더욱더 부어져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온 천지에 찬송받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찬송하는 자요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는 자는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경배하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